나이 제한이 없고요. 경력도 제한이 없습니다. 진짜 음악을 그냥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그런 합창단입니다. 그런 모습들이 연상되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 그런 노래예요. 또 소리가 하나는 이렇게 너무 짜릿하고 막 흥분되고 막 그랬다. 자, 여러분. 자, 한 주 잘 지내셨나요? 네. 네, 좋습니다.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. 네. 네, 자, 셋, 넷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바리톤 이승왕입니다. 처음에 그 김포에 이사오게 돼서 김포시에 살다 보니까 동네에 좀 문화생활, 음악생활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음악생활 하면서 친분이 생기면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한번 설립하게 되었습니다. 다른 합창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리미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하지만 저희는 나이 제한이 없고요. 그리고 뭐 경력도 제한이 없습니다. 정말 다양하죠. 주부도 있고 선생님도 계시고 자영업자도 계시고 다 진짜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있죠. 뭐 음악을 하지 못해도 저희가 또 많이 가르쳐드리고 하는 그런 데 있어서 진짜 음악을 그냥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그런 합창단입니다. 저희는 일반 합창단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재작년쯤에 저희가 SBS 싱포골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돼서 정말 그냥 일반 단원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거의 준결승까지 올라가는 쾌거를 이뤘죠. 거기에는 전공자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비전공자가 더 비중이 많았었으며 그리고 또 다른 것보다 퍼포먼스가 있는 합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면 저희가 70대까지도 있으세요. 근데 그 퍼포먼스를 다 외우셔서 퍼포먼스를 잘 또 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네. 저희가 연습한 이 곡은 싱싱고고라는 곡인데요. 김포시가 국제 스케이트장을 유치하려고 지금 엄청 힘을 쏟고 있잖아요. 저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은여울 여성합창단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김포시의 국제 스케이트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. 김포시의 그 유치 활동에 도움이 되면 어떨까 하고 헌정곡을 만들게 됐는데 가사 같은 경우는 공모전을 통해서 이제 선발을 했어요. 근데 저희도 깜짝 놀랐던 게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뜨거웠고 그 공모한 내용이 너무 재기발랄해가지고 저희도 선발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.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내용이 싱싱고고였어요. 스케이트 달리는 느낌. 제가 쓴 그대로 채택돼서 너무 기쁘고요. 그리고 단원분들로부터 많이 칭찬도 받고 해서 너무 좋아요. 그다음에 이제 전문 작곡가분을 섭외해서 밝고 신나고 경쾌한 곡으로 홍보나 응원에 너무 적합하게 곡이 잘 나왔고 이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완성도 높은 곡이 만들어졌습니다. 아셨죠? 되게 중독성이 있고 이렇게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밝고 신나는 노래예요. 처음에 불렀을 때는 어려우니까 몰랐는데 불러보니까 입에 딱딱 붙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연습을 좀 집에서 했더니 그냥 입에서 자연스럽게 노래가 계속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특히 수련 부분에서는 더 신이 나게 불렀어요. 곡을 보면 알겠지만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어떤 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김포에 대한 설명들을 그 곡 안에 다 담아놨어요. 그래서 노래를 듣다 보면 아 진짜 김포시가 설명이 되고 김포시의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그 마음가짐도 그 안에 곡에 다 들어있어요. 거기 나오는 부분 중에 싱싱고고라는 그런 후렴구가 나오는데 싱싱고고 오른발 왼발 뭐 거기 앞에 보면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. 나중에는 조금 제 욕심이지만 저희가 퍼포먼스 합창단이다 보니까 좀 퍼포먼스도 좀 넣어서 재밌게 어떤 제스처도 줄 생각입니다. 네.
캠프장 유치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모두 다 같이 응원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. 동네 합창단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. 아 정말 음악이라는 게 이러고 노래라는 게 이러고 하고 기회였으면 좋겠다.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아마추어 합창단 되는 게 소원이고요. 그리고 저 또한 하모니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조를 하는 그런 대원이 되고 싶습니다. 일반 합창단이지만 정말 시립 못지않은 그런 합창단으로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고요. 남녀노소 이제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김포 신도시에서 같이 즐겁게 노래할 수 있고 저희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런 합창단이 되고 싶어요. 국제 스케이트장은 두 시대 김포로, 국제 스케이트장은 김포가 딱이야.